존경하는 2012년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료연 여러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성한 가을 저녁이 부활하는 계절을 결실해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발전과 민생 관련 조례안, 공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를 힘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시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안건 심사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의회와 시 집행부관의 시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2012회는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높은 꿈과 이상을 위해 질주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정성을 쏟겠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보육은 국가적 핵심 현안이자 지역의 중요 현안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복지 예산은 갈수록 늘지만 안타까운 사연은 더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특별히 2012 시험 학습을 위해 방청해 주신 양정여자 고등학교 사회문과 동아리 학생 여러분께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0월 11일자 인사관련에 따른 간부공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상 간부공무께서는 다 나오셨네. 먼저 승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희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이찬수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성균 건설과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한 간부공무원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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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또 어른이야, 어른. 어? 그럼, 아가씨들. 그냥. 주세요, 양경여고 파이팅! 이천시의회 파이팅! 박수!